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 저녁에 좀 몸은 피곤합니다만,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오심의 증거와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날은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의 신비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의 특권인 것이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는 어린 양의 피,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방주 안에 거하고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물심판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첫장자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듯,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음의 사건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성화되어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혼동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를 선택해서 바로 그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딥니까? 고린도 교회였죠.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말도 많고 가장 탈도 많은 교회. 그럼에도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런,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이미 선택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 말썽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상적으로 정말 타락하기 그지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주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사도 바울, 계속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끝까지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맞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구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역 한글 성경인 구속함이 맞습니다. 구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의미이고, 구원은 건져냈다라는 의미인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속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함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의로움과 예수의 거룩함과 예수의 구속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가된 의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가 묻어있는 곳에 잠시라도 올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서 우리가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놀라운 죄사함의 선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올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죄인인 것 같잖아요. 날마다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미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서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거룩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거룩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영원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 차원에서 우리의 실존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밤에도, 이 주일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면서 할렐루야 부르시고 편안하게 이밤 주님께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